봅니다. 경매에서 33번 봅니다. 경매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좀알 필요가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배웠다 그죠? 지분 경매 때, 공매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 한다. 이거는 배웠어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신고 여기 많이 쓰입니다. 법원에 가보면은 차순위 매신고 여기 자주 물건마다 두 개, 세개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차순위 매신고 얘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 그럴 때는 2등한 사람한테 권한을 주겠대요. 너가 1등한 사람이 한달 뒤에 안 내면은 2등한 사람이 내겠다. 그러면은 2등한 사람이 낼수 있도록 합니다. 자, 경매법정에서 간만의 차이로 2등, 3등 뺐을 때 한다 말이죠. 우리 수강생 보니까 19의 4447을 봅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어창구 동업에 가서요. 이게 이제 뭐 지분을 좀 안돼. 1등이 안 됐어요.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됐습니다. 이때 2등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1등 때 허가 결정 받고 돈을 안 냅니다. 이 사람이 지분이다 보니까 대출이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은 1등인 사람하고 2등인 사람 있는데 요 금액에서 빼기 합니다. 빼기 요걸 합니다. 요거 보증금 요걸 빼요. 900만 원 빼가지고 높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1억, 이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날 손을 들고 이제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차순위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물어볼 때 이랍니다. 차순위 하실 분 오세요. 차순위 놓으세요. 차순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랍니다. 집행관은 순위 되게 좋아하네. 뭐 사건마다 볼 때마다 순위 찾는데 순위가 저 애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꾸 순위. 그게 아니고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나오시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법정에 100명 있다 보니까 또 법원의 마이크가 우리 학원보다 더안 좋아요. 뺄뺄뺄뺄 싸더라고. 그 뒤에 있으면 잘안 들려. 뭔 소린지. 차순까지는 들리는데 차순위까지 들리는데 잘안 들려요. 차순위하고 싶다 하는 것은 1등인 금액에서 간만에 차이 떨어질 때. 자, 봅니다. 뭐 2억짜리가 1억 떨어졌어요. 1억에. 그러면 1등인 사람이 1억 2천 쓰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1억 2천 쓰였으니까 최저 금액이 1천만 원이죠. 1억이니까. 그러면 1천만 원 뺍니다. 그럼 1억 2천에서 1천만 원 빼니까 1억 1천 사이에 들어온 사람 있죠. 1억 1,100, 1억 1,300.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이 있을 때는 1억 1,300이 우선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차순하겠다. 손 들어 빼면은. 그럼 그 중에서 높게 쓴 사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래요. 1등인 사람이 한달 뒤에, 이거 보죠. 10월 23일 써가지고 안 냈어요. 한달 뒤에. 그러면 한 11월, 한 말쯤 되겠죠? 11월 말쯤 잔금을 안 냈으니까 다시 12월 달에 차순위 매각 결정을 또 합니다. 해가지고 1월 말쯤 돈을 내요. 1월 말쯤. 자, 이해 가시죠? 잘 보세요. 이날에 차순위를 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1등 했고, 이 사람은 2등 했고 했습니다. 그 1등인 사람이 돈을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면 이제 10월 2, 3일 날짜를 했으니까 한달 뒤에 11월 한 말쯤 되겠죠? 내라 했는데 안 냈어요. 안 내니까 2등인 사람 연락 옵니다. 2등인 사람에 연락 와가지고 2등인 사람이 이제 매각 결정을 다시 해요. 해가지고 돈 넣어라. 1월 말이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달 보름 걸립니다. 자, 요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 이거는 많아요. 이거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차순위 뭐, 한 100분 들을 겁니다. 여러분 가보면은.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우선 매수. 이건 뭡니까? 배우자 우선 매수. 이게 무슨 말이죠? 배우자를 우선하겠대요. 배우자 우선 매수신고. 요거는 이제 동상계입니다. 동상. 자, 동산이 뭡니까? 부동산 반대말이죠. 반대말인데 경매에서요. 보면 제일 오른쪽에 구독선에 보면 동산 경매 있네. 그럼 요 보면은 동산이 2,158개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되는데 한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따라한 적이 있는데 치과에서요. 이제 이 동산 경매 있습니다. 치과에서 여러 가정집도 검색해 보니까 그때 이제 김해에서 치과가 이제 부실이 돼갖고 동산에 있죠. 뭐이 우리 가면 치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막 안에 테레비하고 막 치과에 기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8천만 원짜리가 4천 떨어지니까 아시는 분이 낙찰 받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이제 10시쯤 되니까 이제 오더라고요. 집행관도 시간 딱 맞춰서 안 해요. 보통 10시 같으면 10시 반에 오고 막 그래요. 기다려야 됩니다. 전화해 보든지.
자, 또 10시 반 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아니, 우리는 이제 들어가라고 마음먹었고, 1등인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 집행관 말고 한 사람 따라왔어요. 누가 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사천에 쓰겠대요. 사천에. 그럼 우리도 쓰려고 딱 수표를 꺼내니까 저쪽에서는 뭐, 더 주면 간대. 이거 뭡니까, 이거? 옆방에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300만 원더 주면 가겠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니까 이제 갚이더라고. 나는 포기 그거 갚이더라고. 그리고 포함을 딱 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자, 가정집을 눌러보니까요. 가정집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나오죠? 자, 그러면 동산에서 재미나는 거는 주로 이런 겁니다. 여러 뭐 가락동에 현대파크 이렇게 보면은 자, 요 본게 가정집이죠. 가정집. 그죠? 가정집에서 뭐 한대요. 이게 가정집에서 뭐 이렇게 5월 4일날 공 9시 한대요. 공 9시. 자, 한대. 그러면 이제 9시에 워낙 뭐잘 오더라. 늦게 오더라. 보통 보니까. 기다리셔야 되겠고. 자, 그럼 요거는 한 개씩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전부 다 몽땅 그려 가지고 1,020만 원 이만. 자, 이건 누가 사냐면은, 누가 사면 좋을까? 자, 어떤, 자, 선남, 선녀가, 호래비, 이제, 우리 가부님께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재혼. 하게 됐는데, 아저씨가 49평 아파트를 사오신대. 그래, 부인께서는 좀 짐을 두고, 그래. 가정용품을 좀 가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내가 가져가려고 보니까 좀 신차네. 그럴 때는 요거를 하나 낙찰받아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고, 김치, 이거는, 그거네, 사무실 거네. 이건 안 되겠다. 요거 낙찰받으면 안 되고. 자, 봅니다. 주로 이런 거죠. 벽걸이, 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쭉 세트를 해갖고 낙찰받으면 됩니다. 알겠죠? 싸게 해서. 신혼부부가 가기 좀 그렇고, 재혼하실 분이 쓰시면 좋겠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산 경매는 그때, 저기 이제 경매, 이제 부를 때, 호가에서 부르거든요. 부를 때에 배우자가 손을 들고 웃으면서 하겠다. 그러면은 배우자는 예로 천만 원 낙찰됐을 때 자기가 웃으면서 하겠다. 그러면 500만 원만 있으면은 배우자를 낙찰자를 줍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 웃음매수 신고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웃음매수 할수 있느냐. 우리 일반 아파트는 안 됩니다. 거의 97%안 돼요. 안 되는데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웃음매수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통지서를 받아요. 이런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만, 구임대주택법 사건 막 이렇게 받은 사람만 웃음매수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웃음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고 이런 통지서를 받은, 그죠?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요거는 임차인은 웃음매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매수는 네 가지인데 많이 쓰이는 것은 차순위 매수 신고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가끔은 자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가 법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차순위는 자주 있어요. 그럼 차순위는 아파트는 차순위 받자 필요가 없어요. 주로 지분 같은 거, 대출이 잘안 되는 거, 야, 그런 걸 해야 딱 맥히지. 아파트 어떤 거는 차순위 해봤자 그거는 잔금을 다잘 되더라고. 그래서 보통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GV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대출이 잘안 되는 거, 야, 그런 거. 땅만 낙찰받았다. 건물은 큰거 빠지고. 뭐, 이럴 때는 대출이 안 되죠. 막, 그럴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주 쓰입니다. 차순위. 자, 넘어갑니다. 경매 법정에서 간만의 차이로 2등인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된다. 그죠? 자, 요것도 이제 내용이 그렇죠. 요것도 보니까 1등을 했는데, 누가? 미납을 1등을 하고 그날에 2,400이니까, 그러면 요 2,500에 빼기 만다. 요거 뺀다겠죠? 요거 뺍니다. 빼가지고 200만 원 빼고, 그럼 2,300 이상 넘은 사람은 합쳤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두 사람은 이10% 요거 봉투를 그날 못 가져갑니다. 요거. 못 가져가 몇개 놔야 돼. 몇개 놨다가 1등의 사람이 한달 뒤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잔금을 넣었더라. 이러면은 전화하면은 오랍니다. 그럼 그때 줍니다. 요거. 그럼 잔금을 안 내면은, 대금을 안 내. 35일 뒤에 낙찰받고, 그럼 그때 연락 옵니다. 차순이한테. 그러면 그때 이제 차순이도 또
또 차순위에 또 매각하고 결정을 다시 하고 대금 내야 통제하고 이게 또한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 받고 한 두세 달 되겠죠? 두달한 보름 될 겁니다. 뭐 그때 잔금을 내시면 된다 합니다. 그러면 차순위 매신 거는 이제 이거는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 제도다 보면 됩니다. 자, 요것만 잘 봅니다.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1등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10% 매수 신청 보증금, 10% 매수 신청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사람만 할수 있다. 자, 됐죠? 이해가시죠? 차순위 신고액을 납부하시면 되겠다. 또한달 뒤에. 자, 그리 보면 되고요. 자, 뒤에는 쭉 넘어갑니다. 그거는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35번입니다. 35번. 22페이지 35번. 토지 낙찰 받을 때, 근저당, 세무서, 법정기일, 구청의 당해세, 압류채권은 무시하세요. 제가 답을 줬는데, 자, 이런 겁니다. 23페이지 보면은, 우리 수강생이 나왔어요. 존경하는 원장님, 토지 받전인데, 근저당이 2014년 12월이고, 세무서가 법정기일이 2017년 4월달 좀 빠른데, 세무서가 온비대 위탁처분신청건데 최제철 금액 1,500으로 낙찰받을 경우에 법정기일보다 앞선 근저당 채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 아마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게 뭡니까? 고창에 뭐 판다고요 지금요? 땅이죠 땅. 땅 낙찰받을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요.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을 때는 우리 재산 명세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골치 아픈 거. 부평구청, 국민건강, 군청, 북인천 세무서, 1억 1천만 원, 신한카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는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낙찰 받을 때는.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임야 농지 낙찰 받을 때, 부묘가 맞나? 그건 신경 써도 되는데, 우리 재산 명세 있죠? 자, 명시해. 여기에 나오는 요 복잡한 거. 자, 봅시다. 전북 고창군에 보합니다. 전북 고창군 보합니다. 그죠? 얘로 공매에 가서, 전북, 뭐 있겠죠? 전북 고창군 보합면에 검시해 가니까 뭐 토지가 나왔어요. 얘로 이제 요거다. 얘로, 얘로. 요거를 낙찰받고 싶은데, 이야기 되죠? 받고 싶은데, 재산 명세해 보니까 이게 뭐 복잡하게, 자, 요거 빼앗죠, 그죠? 빼앗다, 그죠? 빼앗는데, 요래 쭉 보면은, 뭐 조작하고 이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세금이. 1,000만 원, 이게 막 이름 막 있는데,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토지 낙찰받을 때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무조건. 알겠죠? 묘가 있는가? 도로가 잘, 연결됐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지. 막,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안 되는데. 자, 요거는 길이 있다, 길이 없다.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길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보니. 아, 뭐, 지 붙었네. 이쪽, 여기 있죠? 도가 있죠, 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 길을 뭐 이렇게 뭐 자가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안 붙는 거보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토지 낙찰 받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구순위 임차인이 있더라. 이것도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순위 임차인. 전입이 있고 1번 소유자 다음에 근저당이 있는데 두개 싸움을 하니까 근저당이 빠르고 전입이 늦더라면입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다시요. 근저당은 2014년 2월 달이고, 전입자는 2016년 2년 지나서 전입이 되고, 우리가 낙찰받는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죠? 문제 없어요. 자, 서울 봅시다. 주택. 19에 50198 봅니다. 너무 어색하지 마세요. 주택이나 아파트는 낙찰 받을 때는 이런 거 받을 때는요. 이런 거 받을 때는 자, 다시 봅니다.
자, 은평구 불광동에 주택이 사심 세평에 건물이 있더라. 자, 이런 건물이 뭐 깨끗하게 있네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전자 지도를 보고 길이 잘 붙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자, 길이 있다, 길이 없다 지금. 뭐 차가 들어온 게 길이 있는 것 같다 그죠? 차가 들어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 지적도도 눌리고 위성도 눌리고 그죠? 지적도 한번 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길을 찾습니다. 길을. 뭐 길이 있으니까 집이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주택이 1층, 2층에 두 개가 있죠. 1, 2층. 1, 2층에 이렇게 해서 이제 21평, 13평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소유자 다음에 항시 근저당이 보통 붙어요. 그럼 이 근저당 이거 하고 전입자하고 딱 전입일자하고 붙어가지고 이 싸움식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빠르죠. 근저당이 빠르죠. 근저당 떼고 들어왔다. 이거는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무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또 없는 게 있어요. 없고, 요것도 없고, 미상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미상, 문제 없습니다. 미상이 뭡니까? 이름은 있는데, 집행관에 가보니까 이름은 있어. 누가 있는데, 전입신고하는 사람. 그 사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앞서면은 골치 아파요. 앞서면은 자 그게 골치 아픈 겁니다. 앞서면 이제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따지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낙찰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봅니다. 상시한 거는 또 물론 물권 명세서 눌리 가지고 이게 쭉 봐야 됩니다. 뭐가 이제 문제 있는지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자요이또 뭡니까 이거 1, 2층 철계단 무단 정축으로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 1, 2층에 철계단 무단 정축. 야, 철계단까지도 그렇게 막 감시를 하네요. 그래서 건축물 대란 누리고 특히 주택 같은 거는요. 요걸 꼭 보세요. 위반 건축물. 뭐 때문에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건축물 현황은 1, 2층 주택 요거는 막 좋습니다. 좋고 쭉 위반 건축물은 제일 밑에 가보면 뭐 나와요. 제일 밑에 가보면 뭐 써놨습니다. 오케이. 일조건 저초, 위반 건축물 해제, 뭐, 옛날 거는 막다 했는가 봐요. 해제하고. 다음 또 뭡니까? 2층 발코니, 난간에, 그죠? 일조건 저초. 그럼 1, 2층 철계단, 무단 정축. 뭐 이런 거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뭐 저게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1, 2층 철계단이 뭐죠? 철계단이 무단으로 뭐 설치해놨대. 뭐가 철계단 넘기고 뭐 하여튼 건축물 대장 보고 여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보고 그게 완전 구조적으로 완전히 손을 댈수 없는 것들만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뭐 예로 조금 변형을 시키는데 뗀다든지 이러면 별 문제 없겠다 싶으면 떼면 됩니다. 그죠? 그런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후순위 임차인은 무시하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위반 건축물이 문제다. 그죠? 문제다. 그죠? 그래도 되죠? 이번 건 충분히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37번. 원장님, 공매 낙찰 받았는데, 배분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미납의 처지에 놓여 있는데,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짜증나게. 그럼 제가 답변 줬어요. 납부 기한보다 세입자가 너무 빠르게 전입을 했네요. 미납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뭡니까? 미납하면 이 금액이 여기에서 낙찰받고 미납하면 요 금액 10%죠. 2,272만 원 뛰는 거죠. 참 안타깝다 그죠? 자, 한번 여러분도 이제 자 이런 거 잡아보죠. 양력 임차인 하더죠. 평수는 얼마 안 돼요. 여러 한 9평 전용 9평쯤 되는데 여기 이제 이익이 되었습니다. 뛰었어요. 원래 뛰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이제 이 공매는요 배분된 거를 쭉 이렇게 보니까 압류 해놓은 것이 자 다시요 전입일자하고 첫 번째 요 일자하고 싸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자가 좀 빠른 것 같죠?
좀 빠르죠? 2019년 빠릅니다. 요거하고 요거 싸움씩. 그 다음에 두개 중에서 늦은 날짜고, 전입 확정 늦은 날짜고, 이게 법정기에 납부한 이 날짜 싸움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날짜 똑같은 날짜니까, 이 날짜고, 2019년도고, 2000년도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빠르죠, 그러면. 법정기 빠르잖아요, 지금. 빠른데 금액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요까지 뭐 합해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1억 3,300은 우리에게 세입자의 전입 확정 일자보다 늦은 날짜입니다. 두개 같이 풀릴 때는. 자, 이거보다 빠르죠, 지금. 그럼 요거를 선순위라 보고, 낙찰 금액 말고. 자, 선순위라 보면은, 이리 봅니다. 그럼 예로 내가 2억 8,2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선순위라 그러면은, 내가 잔금을 치르죠? 치르면은 이 세입자가, 이게 보니까, 2억 2천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반납하면은 요 금액에서 1억 요금 해도 1억 3,300을 여기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빼기 1억 3,300 하면 얼마고? 2억 8천 한 1억 5천 정도 모자라네. 1억 5천 모자라죠? 세입자 못 받아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보고 이제 자기가 1억 5천을 못 받아내고, 자, 다음 다시 가서 한번 봅시다. 송파구 잠실동 2020에 0731. 봅니다. 낙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일쭉 보다가 낙찰을 받았어요. 2억 8,2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재산 명세를 이렇게 눌리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한 9평, 잠실동에 이렇게 있는데, 전입자가 한 2억 2천 있대요. 조사해 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조사인 거고, 밑에 두개 있죠, 두 개. 두 개를 잘 보세요. 자, 요 미스터 D가 이렇게 해서 2억 2천을 지금 뭐 달라 했어요. 달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근저당보다 어떻습니까 이게? 아, 다시요. 요런 경우에는 전입일자하고 요 날짜하고 싸움식입니다. 그럼 2009년 1월 30일이니까 요 2월달 보다 빠르죠? 빠르죠? 자, 또 그다음 쭉 내려다 보니까 2002 요것도 빠르면 요건 넣습니다. 넣고 요놈도 넣네요. 자, 그러면은, 전입자로서는 이 사람이 남부와입니다. 그 선순위 차이 맞죠? 자, 배당 따집니다. 배당은 요거, 늦은 날짜인데 막 같으니까, 뭐, 이 날짜 보입니다. 그럼 요 날짜, 요걸 두째 칸을 따집니다. 전입일자는 앞에 있는 거, 요걸 따지고, 확정일자하고 늦은 거는 요 뒤를 따집니다. 배당해야 되니까. 그럼 2019년 1월 30일, 딱 외웁니다. 외우는데, 쭉 보니까 없는데, 특히 요게 마음이 딱 그래요.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뭐, 이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1억 3천. 그러면은, 구청. 이것도, 아까 2000 몇 년도. 자, 외웁시다. 2019년 1월 달이죠. 1월 말날. 그럼 2018년도는 다 빠릅니다. 요거도 빠르고, 요거도 빠르고, 이거는 넣고. 아까 2019년 몇 년도 되나? 1월 1일 때 빠르네. 2019년 1월. 그러면 요건 넣네. 자, 그럼 여기서 크게 높은 거는, 일단은, 이 세무서가 어디죠? 강남이죠, 강남. 자,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일단 요게 1억 3,300이 좀 빠릅니다. 좌우지간. 좌우지간 빨라요. 1억 3,300 빨라요. 빠르고, 그러면은, 1억 3,300 빠르니까, 그럼 요것도 20만, 서구청, 이는 얼마 안 되네, 그죠? 뭐, 구청 쪽은, 이는 얼마 안 되니까, 요거도 늦으니까, 뭐, 됩니다. 자, 요거만 이따 봅시다. 1억 3,300 빠르다 보고. 자, 잔금을 치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잔금 치르면은. 이 돈을 내빼면은, 1억 3,300은 거기서 가져가고, 한 1억 5천 남는데 말이죠. 남는데,
그럼 세입자는 한 7천 정도는 못 가고서 갔네. 아니, 한 7천은 배당받잖아요. 받고 1억 5천도 모자라죠? 2억이 지내서 70밖에 안 되니까. 그죠? 다시요. 2억 8,200에서, 아까 세무서 빠른 것이 1억 한 3천 되더라. 그러니까, 뭐, 1억 5천 남는 거는 세입자 가져가겠죠? 가져간다, 그죠? 가져가고 세입자 모자란 게 뭐냐, 대강. 7천 모자라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플러스 해야 되겠죠? 7천만 원. 플러스 해야 되죠? 그럼 뭐 3억 5,200이 되니까 안 맞다, 내하고. 이해가죠? 그럼 한 2억이나 차 받으면 되겠다. 2억이 받으면 됩니까? 2억이 받으면 1억 3천 가져가고, 7천 모자란 거하고, 내, 이 세입자 건 뭡니까? 2억하고, 그럼 2억 한 7천 되니까, 2억이 치니까 2억 9천이네. 그래도 빡빡하다. 2억에 받아도 빡빡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는 저한테 요런 막 그게 날라옵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아까처럼 후순위 세입자,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거는 전화 안 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요런 거를 낙찰 받을 때는 선순위 세입자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자, 이해가시죠? 그럼 배당 순위는 요거는 경매입니다. 경매고 오른쪽은 공매인데 내용은 뭐 갖다 보면 됩니다. 그럼 뭐 공매는 조금 이게 저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써나기 조금 그래요. 그래서 경매를 기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는 경매비용 빼고 최우선 변제가 있고 이게 보면은 소액 보전금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임금 채권 두 번째 거 임금 채권 그 다음에는 이제 당해세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그 다음에는 국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근저당권, 확정일자, 임차인 막 이런 거 따집니다. 따지는데 나머지 뒤에 거는 전부 다막 거의 못 받는 거고. 우리 골치 아픈 거는 확정일자, 임차인 앞에 국세, 임금채권, 소액보증금을 먼저 빼가더라. 요거를 특히 국세하고 임금채권, 3개월분의 임금, 그죠? 그 다음에 국세 요런 거를 조심해야 되겠더라. 요것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더막 높을 때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순위 임차인 있을 때는 이렇게 선순위 세입자가 이렇게 입고할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꼭 저하고 통화를 하고 낙찰 받는 거로 대원칙입니다. 자, 토지는 전할 필요 없어요. 후순위 임차인이 다가오는데 많더라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없는데 선순위는 입찰하기 전에 미리 의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감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난다, 안 된다. 니 다음에 또 이렇게 나한테, 미납이 내는데, 이래 하지 말고, 알겠죠? 미리 하면 되는데, 낙찰 받고 오면은, 최소한도 10% 뛰어야 됩니다. 잔금 넣으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잔금 넣으면. 자, 그러다 봅니다.